티아라의 맏언니 보람 씨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인데요. 보람 씨의 어머니는 바로 탤런트 이미영 씨. 어머니 역시 드라마 출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때가 많답니다. 그렇다 보니 모녀가 한자리에서 밥 한 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한 달도 못 볼 때도 있고. 한 달도 한 번도. 네, 지금 한 두 달? 두 달 넘었지, 제 본지가? 꽤 됐어, 지금. 얼굴 잊어버리겠어. 모처럼 딸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잔뜩 준비한 어머니. 보람아, 네? 이 총각국 먹어볼래? 네? 주거니, 받거니, 만났다 하면 알콩달콩한 모녀인데요. 익었어? 심하게. 심하게. 꼭 닮은 세상. 외모만큼 식성도 비슷하다네요. 너 오면 주려고 내가 이거를 계속 이겼어? 계속 김치냉장고에다 줘. 이겼어? 신김치를 좋아하는 거야. 완전 신김치, 묵은 저 땅속 깊이 있는 거. 진짜 우리 신아 이런 걸 줘. 이렇게 딸이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밥을 먹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티아라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딸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달 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식탁. 모처럼 놀러온 보람 씨의 사촌 조카까지 오늘 완전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미영 씨는 티아라의 컴백을 앞두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뮤직뱅크? 응. 나 진짜 죽겠어. 나 이제 진짜 좀 심장병 걸리겠어. 진짜. 어떤 점이 그렇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지. 나올 때마다 자기 무대에서 잘못되지 않을까. 처음에 반대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연예계 생활? 아니요. 나는 반대 안 했어. 나는 자꾸 오히려 하라고 했는데. 왜요? 이게 연예계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아무냐?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힘들다고 봐요. 근데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많았나요? 사실 얘는 끼가 없었어. 너무 뻣뻣하고 진짜 얘는 끼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의외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은 애가 뭐 할 줄 알았지. 얘는 진짜 뻣뻣하고 막대기인 줄 알았어, 나 얘가. 그냥 그랬지. 먹는 거 좋아하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보람 씨. 원래 꿈도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피는 속일 수 없었을까요? 이 화려한 댄스의 주인공이 바로 보람 씨. 다이어트를 위해 찍어둔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티아라로 데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제가 그때 한창 다이어트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면 자기 모습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또 더 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춤도 그냥 막 정석으로 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을 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제가 어떤지. 사실 사장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좀 눈여겨봤다고 그때는. 그 영상이 역시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람 씨가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 중 하나 역시 바로 다이어트였답니다. 원래 왜 데뷔 전에 20kg 뺀 걸로도 하잖아요.